윤핵관을 대표하시는 분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제 관상을 보실 때도 그 사람의 이제 전체적인 이미지도 중요하지만요. 인기를 많이 끄시는 분들, 대중에게 많이 알려진 분들이 아닌 일반적인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알 길이 없습니다. 예. 눈에 보이는 말과 행동 이외에는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한 생각, 이 사람의 타고난 기질과 성격과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상학이나 관상에 대한 공부를 안 하셨더라고 할지라도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의 핵심은 말과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시는 거예요. 자, 이분 얼굴을 딱 보시게 되면 둥그스름하시죠? 네. 그 이목구비 중에서도 딱 얼굴을 봤을 때 좌우의 광골과 이마와 턱을 보시게 되면 균형이 잡혀 있나요? 제가 봤을 때 이분은 강원도 쪽에서 지금 활동을 하시는데 좌우의 광골과 귀와 이 코 준두를 이 코 예. 코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와 이마와 턱이 잘 받쳐주고 있습니다. 코 모양을 한번 보세요. 코가 얼굴 상에서는 중앙에 있으면서 왕에 해당되는 자리입니다. 코를 보게 되면 자기주관 확실하죠? 예? 좌우의 광골도 잘 감싸주는 건 알지만 이 정도의 광골이다라고 하면 받쳐줄 수 있습니다. 예. 이마와 턱도 잘 감싸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얼굴 관상이면은요 정치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분한테는. 예. 그리고 이분은 그냥 반짝하고 마시는 그런 인물이 아니라 오래도록 정치를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올해가 64세가 되시지만 사주도 이제 제가 이제 살펴는 봤는데요. 사주보다는 얼굴 관상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이제 피곤해 보이시는 얼굴이에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예. 윤핵관 그러면은 두 분의 인물이 대표입니다. 권성동 이분하고 그 다음에 장재원 이분이 윤핵관의 대표 인물이에요. 근데 윤핵관 그러면 좋은 이미지가 아니고 좋지 않은 이미지로 많이 불립니다. 그만큼 국힘당에서는 중심에 있는 부분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그런 말들이 나오는데 결국은 좋은 의미로 쓰여지는 게 아니라 좋지 않은 이미지로 쓰여진다는 게 문제가 되죠. 예. 이분의 경우에는 코를 중심으로 해서 잘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큰 어려움이 온다라고 해도 자기 주관 쉽게 흔들리시는 양반은 아니에요, 이분은. 그러면 어때요? 권력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얼굴 상으로 보여진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이분 얼굴에서 귀도 상당히 좋습니다. 예.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 저는 입 꼬리에 있는 이게 그 뭐죠? 이렇게 저 피곤하고 그러면 입술이 트잖아요. 저는 그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진들을 쭉 보니까 이게 입술이 허해서 트신 게 아니고 이게 점이더라고요. 예. 이게 점이에요. 그죠? 다 있죠? 근데 점이 작지를 않아요. 상당히 큰 점입니다. 근데 저게 입술 끝에 있어요. 한눈에 딱 보이죠? 일반적으로 얼굴의 상을 보는 데 있어서 점이라고 하는 부분을 그다지 중요하게는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얼굴의 관상에서 점이 차지하는 부분은 지극히 일부예요. 그러나 그 점도 어떤 점이냐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작은 점이 아니고 큰 점이면서 이게 살아있는 점이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도드라졌어요. 그럼 이 위치에 있는 이 점이 이 권성동
국민의힘 이분에게는 도움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점이 차지하는 비중 무시 못합니다. 조금만 적어대면 구설에 오르시고 말도 많고 탈도 적지를 않아요. 예. 그런데 말도 많고 탈도 많다라고 하는 것은 이분을 놓고 흔드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그런 구설과 시비가 어떻게 보면 이 점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점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구설과 시비가 끊이지 않는 점이 실제 있고요. 항상 이 눈 밑에 점을 일부러 만드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절대 그런 행동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왜 그러냐 그러면 점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위치에 발생이 돼서 뭐 멜라닌 색소가 어떻게 돼서 점이 만들어진다라고 하지만 그 점이 만들어진 배경과 이유에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자리 다 빼놓고 왜 하필이면 눈 밑에 점이 생겼을 눈 밑에 점이 생겼느냐? 그것은 눈 밑에 점이 생기게 되면 자식운이 나쁩니다. 저번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식이 안 됩니다. 실제로 눈 밑에 점이 있어서 눈 밑에 우물정자나 현침살에 해당되는 주름이 생기면서 검은 점이 눈 밑 와점에 있는데 차식이 잘 되는 경우를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저는 못 봤습니다. 25년, 30년을 보면서 눈 밑에 점이 있는데 큰 점이 있는데 차식이 잘 되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왜 그래요? 책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험을 해보니까 눈 밑에 점이 있게 되면 자식이 안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의 경우에는 입술 끝에 있잖아요. 이거 시비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구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입에 있는 점은 식복이 많은 점이라고들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것도 점 나름입니다. 점의 모양, 점의 크기, 입술과 비교를 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점은 좋은 점이 절대 아닙니다. 안 좋은 점이에요. 제가 저번에 다른 의원분들이 위쪽, 그죠? 눈동자 위쪽에 있는 점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점을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분은 이 점으로 인해서 득보다는 실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거. 꼭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입쪽 끝에 있잖아요. 보기도 안 좋지만 보기에 안 좋은 것뿐만이 아니라 이 점이 이분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작용을 일으키는 원인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중적인 인물은 이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어쨌든 윤핵관에 대표되시는 인물로서는 중심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타고난 성정이 코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 관골과 이마와 턱이 받쳐주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정치를 오래 하실 수가 있어요. 한번 반짝하고 마시는 분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이분이 조심해야 될게 과연 무엇일까요? 이분이 대통령이 될수 있는 얼굴상이냐? 그건 아니고요. 정치를 오래 하셔도 되시는 분의 얼굴상입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온다라고 해도 이분은 자기가 할 일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 정치인으로서의 얼굴상은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철새 정치를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제가 다음에 한번 시간이 되면 안철수 씨의 상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이분의 경우에는 자기 주관이 뚜렷하십니다. 그래서 이 코가 얼굴 중심에서 잘 자리를 잡고 있는 것처럼 누군가를 딱 한번 모셔서 따라간다라고 하면
죽기 살기로 매진하시는 분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절대 안 합니다. 예. 딱 안정된 모습으로 딱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예. 여러분, 이런 분들이 실무에 밟고 참모 역할로서 제대로만 예, 잘 보좌를 해 주신다라고 하면 아주 잘 하실 수 있는 충신에 해당되는 분이십니다. 국힘당에서는 어떻게 보면 오른팔에도 해당이 될 수가 있는데 이분은 충신과 충신이 아닌 사람 중에서 따진다라고 하면 충신에 해당되는 분이시겠죠. 입 바른 소리 하실 수 있고요. 다만 이분도 성격이 급하세요. 이분도 본인이 한 말에 대해서 예, 급하신 성격으로 인해서 말씀을 성격대로 하신다라고 하면 구설십이 끊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하시면서도 저돌성 있게 밀어붙이는 힘이 대단하신데 끈기와 저돌성만으로 정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분 주변에 이분을 보좌하고 도와줄 수 있는 인물이 있어야 이분의 추진력의 원동력의 파워가 제대로 실릴 수가 있습니다. 예. 주변에 이분을 보좌할 수 있는 처세의 완성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도움을 받으시면 제가 볼 때는 좋을 것이다. 예. 입술은 크신 편은 아니죠. 그러나 입꼬리가 문제가 되나 예. 턱이 잘 받쳐주고 계시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무리는 하시지 말고 급한 성격 조금 예, 거칠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분도 저번에 말씀하시는 걸 보면 확 올라오시는 게 있으셔가지고 알게 모르게 누구나 다 성격들은 있잖아요. 그러나 특히 이분의 경우에는 얼굴 찰색으로 보시게 되면 화 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예. 타고난 사주를 봐도 화의 조절이 항상 필요하시고 심장이죠? 예. 가슴이죠? 불같은 성격이죠? 예. 그런 부분들은 주의를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권성동 이분의 얼굴상은 나름대로 정치를 할 수 있는 정치를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얼굴상에 해당이 되세요. 예. 그런 인물이십니다. 다만 성격은 조금 순화를 시키시는 게 좋다라고 보여집니다.